데리고 온 다음에 언제 했죠? 이야기하면서 처지는 사람들 있잖아. 다시 뒤로 가가지고 데리고 와? 데리고 온 다음에 다시 또 맨 앞으로 그렇게 계속 반복한다니까. 오, long time no see. 괜찮아? 와, 이거 따라 아르미 피니쉬. 아, 대전 레전드 민사한다며. 했잖아. 이게 뭔데 레전드인데? 뭔데 레전드는 아니지. 아, 지금 레전드. 뭐래? 대전 하나은행 때 말고 대전 시티즌 때 자기가 레전드라. 이제 친구가 있네요. 처음 만나잖아요 오늘 팬들. 네. 아, 네, 저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 이제 팬분들 앞에서 뛰는데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워밍업부터 잘 하겠습니다. 대전 팬들 많이 온다는데. 응? 우리가 더 많아? 어, 지금도 우리가 더 많아? 응? 우리가 더 많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건전한 친구와 조성이 등장하겠습니다. 2020 네. 주한이 형 나갔어요. 안 나왔어. 아무도 안 나왔는데? 어디 카메라 있잖아. 아우, 카메라 핸드폰 기회가 많다. 후연은 썬팅, 꼼꼼한 블랙박스 설치, 썬팅 블랙박스 월피샵입니다. 민서로 어디로 가야 돼? 민서 가기 애매한데? 에스포트는 대전 하나 시민들의 노하우와 심리세 우수진한 선수들이 함께합니다. 대한항공의 선진하라!
경기를 했고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희가 발전할 수 있고 또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FC 서울의 어떤 힘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고 그 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일에 매진한다면 이런 시행착오도 팀이 발전하는 데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